제가 내려받아서 비디오 쇼앱 있잖아. 앱으로 영상 만들어서 자꾸 페이스북에서 올려주는 거야. 왜? 내가 찾아갈까 봐. 애들도 비아냥대거든요. 6교시에 오고 그러면 대학생 오셨는데 비아냥대더라고. 그럼 안 되지. 야,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으면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얘 몇 등 하겠니? 그 애들 얘를 공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그 이 아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 6교시 애들도 나와주니 정말 고맙다. 졸업에 대한 저 강한 의지. 4교시에 나와? 이건 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애들이 주눅들이지 말고 강점을 강화하자. 그리고 애들이 이제 또 하나, 애들 자꾸 학교 안 나오고 이러는 애들이 실은 우리 꾀병이라고 그러는데, 꾀병은 사실 마음의 병이거든요. 요즘 보건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우시고, 이게 까진 것만 다친 게 아니라 마음의 병 가진 애들이 전부 쉬고 싶다고 원래 미치겠어요. 이제 보건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예 생활지도 부장할 때 생활지도 반쪽짜리 부속실이 있어서 거기를 빈 방으로 재웠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데 보건실 돌리지 말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차 한 잔 먹이고 과자 먹이고 잘 자. 하 풀릴 때까지 자. 믿지가. 그런 공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살증후군, 자살충동, 우울증, 가정의 학부모가 엄마, 지금 빙산이 엄마거든요. 엄마도 자기 감당이 안 돼.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끊임없이 아까 그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그 똑똑 정말 낙숨을 떨어지듯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그게 저. 왜냐면 애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면 엄마도 지쳐있는 상태라 감당을 못합니다. 오래 다니고 전화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그럼 또 지쳐.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칭찬하면 선생님 어머니 이번 주에는 얘가 3일이나 지각을 안 했어요. 말이 돼요? 그리고 어머니 얘가 오늘 수업 시간에 볼펜을 들고 잤어요. 근데 이 볼펜 들고 잔 건 일대 사건이에요. 그거 제가 보내드려서 지금. 어머니 아버님은 그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집에서 아무게 오늘 볼펜 들고 잤더니 세리머니 해주셨네. 근데 그 다음 시간부터 학습에 참여했어요. 제가 39명 중에 38등 했대. 고2 때 38등 했대. 건대 컴퓨터 공학과 갔어. 그랬더니 내 학기를 풀로 전부 A플러스 받았어. 근데 연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어. 근데 어떻게 지친 엄마에게 힘을 드리지. 끝없이 네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정말. 그러고 나서는 보람이라고 하면 애하고도 연락했지만 어머니 아버님하고도 지금도 연락해요. 평생 동지처럼 기운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력 여기 수업 시간에 자는 은봉교에는 자는 학생은 없으나 자는 학생을 발견되면 깨워야 할까요? 이건 무슨 차는 차도 내버려 주세요. 그 아까 볼펜 들고 자는 애가요 3월부터 6월달까지 잤어요. 그때 열받지 마. 그냥 속으로 내비둬 내비둬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는 좋고, 그리고 못난 행동할 때 철저하게 피터를 다루는 기술, 아이들의 못난 행동을 다루는 기술, 남편의 못난 행동을 다루는 기술이 다 똑같다. 끝까지 못 버텨. 아예 제가 평생에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그 못난 행동할 때 수행 까고 못 본 척하고 다른 시간 변화가 있을 때 귀신처럼 낚아채는 거예요. 작년에 딸이 생일 아유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어? 내가 왜 파일럿이야?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그러면 저라고 아이의 그 모자란 점이 안 보이겠어요? 교사 되고 나서 당해요. 미안해요. 녹화된다. 이해하고 있지만 방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까지 답답해.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 야 네가 선생이라는 사람이 방이 이러면 되겠냐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겠냐고. 근데 끝까지 참았어. 올해 좀 드디어 자존감이 생긴다. 아, 역시 수업에서 사람은 아, 교사는 수업에서 뭔가 느껴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이 된 거야. 그러니 정신이 맑아진다. 방을 정리하는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 아이 방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오로지 청소는, 로봇 청소기나 돌려주는 거지. 도무지, 요거는, 아, 요거 요즘 최근 고민인데, 어느 반 전체가 좀 너무 조용해. 그런 방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풍성풍성대 선생님하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일주일 갔었는데 제가 수업을 하는데 다 네 반 수업 중에 세 반 수업 잘 되는데 한 반은 얼음이야. 그래서 아, 이 반은 신체 활동 안 하는 반이네. 얘네들은 대신에 그림 그리는 거, 혹은 촉각, 스티커 붙이는 거, 스크래치 페이퍼, 이런 거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에 나올 만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얘네들이 다 각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기력을 가장해. 선생님이, 아유,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럴 때. 아직도 절반 남았어요. 요거 자존감이 나던데 닉부이치치 이야기 영상이 있어요. 애들하고 한번 찍어보시고 수업 내용을 따돌림 학급에서 전체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애가 있다. 이건 모르는 척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25분짜리 요것도 자체적인 시간에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행사 있고 아무 준비 안 했더니 자취 적응을 해 이럴 때 요 영상 보시고 하시면 아주 아이들 생각들 잘 보내 주십니다. 아 여기 은봉에도 지금 다문화 가정 애들이 있나요? 예,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는 외대 출신입니다. 외대 베트남어가 있고 태국어가 있고 뭐 다 있어 인도네시아어가도 있고 그렇다면. 은봉중학교를 은봉국제학교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마인드 자체를.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말 전혀 못하고 외국어만 할 줄 안다. 외국어를 엄청 잘할 거 아니냐고. 물론 문법은 좀 못하더라도. 그럼 그 아이를 그 언어 팀장을 만드는 거야. 1인 2점으로. 저 같으면 그래서 대학교 코너를 하나 줘. 베트남 오빠 코너, 태국 오빠 코너 해가지고 애들이 해서 애들에게 재료 사주고 같이 공부하고 선생님도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우울감을 이기는 그 백신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라고. 공부는 지네들이 알아서 해요.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줘, 선생님이 인정해줘. 한국말 배우려고 더 기회를 쓸 수 있어요. 자존감이 전이력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공산당은 돈과 그다음에 속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사단이 벌었는데 경기도 의회 의장이 그 행정직 출신 그분이 그 감사에서 금요일 오후에 그 조퇴한 실태를 파악하는 뭐하러 하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교사들이 계열 저 뺀질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저는 그거야. 저 말이 가능하려면 연가를 허용을 해줘야지. 그만큼을 확보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연가를. 지금 교사들이 다 지쳐 있어. 제가 왜 연수를 빨리 끝내려고 하냐. 아무리 저한테 귀에 안 들어와. 근데 그거를 그렇지 말고 이제는 법정 조퇴라고 하자. 법정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너무 과로해요. 과일, 과로, 과부하 사회야. 그러니까 다 힘들어. 애들도 힘들어. 이걸 벗어나려면 사회의 그 문제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전에 4.5일째 금요일 4교시까지만 수업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렇게 노력을 그다음에 전결미정 여기 이제 제가 사례 있습니다. 이게 생활지도부 하다 보니까 징계 준비하다가 사람이 죽네. 애는 더 양양거려. 그래서 징계 절차 전결로 해서 부장 전결하고 교감 전결해서 업무 혁신했던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보면 이제 할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우리가 불만이 있어도 우리 말 안 하는 게 미덕으로 돼 있어. 11월 12월에 학교 교육대 평가할 때 거기 서수정 맨 끝에 쓰는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써내세요. 그래야 교장 교감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에 지금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걸 알아야 뭐 개선을 하지. 이렇게 해서 2, 3년만 하면 학교 분위기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써내려면 다 까먹었지? 뭐 계산을 좀 써내려면 다 까먹었어? 그러면 안 돼. 미리 다 적어놓으세요. 튼튼 아주 자잘한 것부터 적어놓으시면 학교 분위기 그 애 아니더라도 떠날 때쯤 되면 다 바뀌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체력을 늘려 선생님을 늘리고 늘죠. 이거는 이 선생님 우리 공무원은 총정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교사를 늘리면 수업하는 교사가 하나 줄어야 돼요. 또 학교 전당 경찰관이 늘죠? 그럼 교육공무원이 하나 줄어야 돼요. 그러느니 우리가 좀 더 역량을 상담 역량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죠. 또 오늘 연수가 얼마나 소중해요. 모든 교사가 상담교사화 돼야 되는 거지 상담교사를 늘리는 것에 답이 없습니다. 두 명 가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교권침해 예방자료는 교실에 게시자료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들도 아시고 애들도 아셔야 되고 애들도 알아야 돼서 글을 정성스럽게 엄청 잘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심리학자들이 교사들이 소진에서 벗어나려면 70%만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데 제가 딱 고민이에요. 이 말 듣고 고민이에요. 아니, 그러면 수업할 때 70%만 에너지를 써? 되는 얘기가 아니죠? 시험 문제 출제할 때 70%만 노력해? 그럼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자기 시간의 30%를 자신을 위해서 쓴다. 일 이내. 저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새벽에 조깅 시작한 거예요. 아까 노래 있죠?
그 노래 전부 새벽 조깅을 해봤는데 조깅은 심심하게 잤어. 아침에 한 시간 전 밥을 안 먹어도 조깅을 해. 뭐 한 시간. 그리고 끝나면 총알 태우고 총알 태우고 딱 지하철 딱 타고 바로 산으로 가서 우리나라 조깅에 15분이면 다 가잖아. 산에 가서 지면에 바라보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하루에 피로를 풀고 집에 간다. 아, 근데 저는 저녁 안 먹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데 밥 때문에 어머니가 며느리를 공격하더라고. 아예 밥에 들고. 네. 아유. 학교 경영에 관한 거는 여기 이것도 세미나 하겠습니다. 여기 책이 학교 경영 필수지라고 나와 있어요.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주소장님 하셔서 그리고 잘 놀아서는 잘 쉬어서는 안 돼. 잘 놀아야 돼. 그래야만 스트레스가 풀리지. 우리 교직의 스트레스는 정말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이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부르는데 누워서는 피로 회복이 안 돼. 잘 놀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노는 정보를 제가 모아놨어요. 이거 최근에 갔다 온 게 다낭. 아, 예뻐. 저 5월 연휴 때 다낭에 갔어요.